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지금 입법부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힘을 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자, 이 여의도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입법부가 역량이 커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와 언론이라고 하는 큰 두 축. 그러니까 자, 이 언론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면 투표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은 총칼로 싸우거나 무력이 아니라 여론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여론을 향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언론인데 이 언론이 바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 바로 공영 방송이 그렇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합니다. 자, 이미 사법부는 김명수 시절들이 장악해 있고 거기에 판결 보면 자, 이 문재인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검찰도 그렇고 또는 이재명 관련해서 그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수사도 지연, 판결도 지연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이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재명과 조국 같은 인물들이다. 벌써 감옥에 가야 할 자들이 구속 안 되니까 배지를 달고 국민들에게 군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한 거, 그거 전부 다 사실상 언론만 정상화되더라도 이걸 감시해가지고 보도를 제대로 했다면 이러지 않을지 않을까. 자, 그런데 그 중에 공영방송 KBS가 벌써 정상화됐다. 사장이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6개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공영방송이 정상화 안 됐다. 인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니까 여전히 지금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말하자면은 민노총산의 언론노조 지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입김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왜 지금 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데서 기계적인 중립만 하고 있는 거다니까. 자, MBC 같이 저렇게 말하자면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정도면 자, KBS도 정상화되면 자, 이재명의 비리나 조국의 문제점 그리고 김정숙의 과거의 타지말 관광 이런 것들을 과거 이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불법 비리들을 보도한다면 국민들이 빨리 이 이재명과 문재인 체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법 비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텐데 그거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문재인만 하더라도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난 뒤에 언론을 딱 장악해가지고 적폐몰이를 하고 언론사 안에 적폐청산 기구를 줘가지고 기자 PD를 불러서 조사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문재인 또는 나아가서 김정은까지 칭송하는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방송이 정상화되고 있는 공영방송 자, 그리고 Y10도 사장이 바뀌었고 KBS도 사장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동안 방송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재명과 문재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국 거기에 비리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속고 있다. 만약에 이재명의 재판 거래나 이재명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연루돼 있고 이재명과 어떤 인물들이 거래를 했는지 자, 의문의 다섯 명의 죽음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자, 이걸 파헤쳐 본다면은 굉장히 센세이션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도 주고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자, KBS 안에서만이라도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C 하나 선정하는데 고성국 박사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연일 계속해서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원들이 모토로에게 막고 있고 몸씨름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걸 이솔 수 있는 일들인가? 과거에, 저기, 말하자면, 김제동이나, 거기에 주진우나, 마음대로 활개 치고, 자, KBS 안에서도 이 평파, 외국 방송을 했다는, MC들이 활개를 치실 때에는 가만히 두고 있다. 그리고 고성범 박사 하나 갔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조수빈 앵커가 역사 전을, 그날이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자, 우리는 여기, 탤런트를 내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또 막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MC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입김이 여전히 강하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급기야 지금 KBS 앞에서 우파 진영 단체가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KBS가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KBS가, 자, 그러니까 사장이 박민 사장, 자, 그래서 박민 사장을 내세웠고, 본부장을 비롯해서 국장까지도 다 정상화했다는데, 왜 KBS가 이 많은 우파 시민단체들이 좌표가 표적이 돼서 시위를 할까? 그러니까 KBS 공영노조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 그동안 KBS 공영노조가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를 그린 건국전쟁이라는 이 영화를 안에서 상영하자, KBS 판권을 확보하고 상영하자 하는 데는 쳐다도 안 보고 있다고, 그게 TV조선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KBS 공론조조도 성명서를 통해서 도대체 사장과 경영진은 뭐하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건 관련해서 KBS와 관련해서 지금 민노총 척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는 5일날 여기서 지금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영풍 전 기자, KBS의 정상화를 촉구하다가 이 해임이 됐고 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가 또 낙선했던, 자, 이 이영풍 기자와, 그리고 여기는 공정 바로 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그리고 미래포럼, 새 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대한호국당,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민노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박민 사장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 이 문제가 많았으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박민 사장, 박민 KBS 사장 민노총 척결 촉구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언론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고, 언론뿐만 아니라 각 자리마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줬으면 거기에 걸맞도록 그동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 이렇게 그 우리법연구에, 국제인권연구에 뭐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그걸 일소시키고 사법부를 정상화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 사법부 적폐몰이를 한다고 해서 양성대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꿔놓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군대도 최상병 문제 터진 것도 보면은 군대 내부에서도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최상병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군 내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런 걸 보면, 자, 언론이든 군이든 그리고 사법부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람이 바뀌고 자리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과거에 5년 동안 적폐를 몰아내고 정상화하려면 시끄럽습니다. 사람이 잘라야 됩니다.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조용히 있다가 물러가려고. 또 그 징계를 하거나 뭐 소리 내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자기를 불러가지고 또 조사할까봐. 그렇게 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걸 놓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 자, 정상화됐다고 하는 KBS 앞에 우파 시민단체가 가서 시위를 벌인다고 하니까, 자, 이거야말로 KBS가 정상화되지 않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많은 시민단체들이 KBS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인다는 것,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정상화되어야 할 각각 국가기관에서도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 보수 우파 진영은 자리를 주면 그 자리를 그냥 안주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조용히 있다가 자리만 누리고 있다가 가겠다. 좌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 사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밑자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보신만 하고 있다고. 그 물러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구속시키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눈치 보고, 자, 본인이 출세했던 데가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줬지만 눈치 보고 있다가 살, 나는 빠지겠다. 이제 9월 달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이후에, 자, 여기 문재인 수사도 해라. 그렇게 해서 본인의 첫건을 전주지검장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첫건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파 진영은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되고 많은 한 200여 명이 구속되고 1000명이 수사를 받은, 그야말로 보수 괴멸을 당하고 나니까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슬쩍슬쩍 눈치만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정말 우파 진영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지도자들, 사명의식을 갖고 싸움이 지금 절실한데 안 싸우고 있으니까 대신해서 국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또다시 태극기 들고 성적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되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탄경 TV였습니다.